찬열이 아니야? 얘 영상 통화를 했네? 우리 회사 경리가 카이 팬이래. 지금 보니까 제일 잘생기신 것 같아요. 네. Hey you, yes you. Are you looking for affordable pop merch? Are you looking for 20% to 60% off? Are you looking for free delivery? Then you have come to the right place. Beautiful Halo has all of your favorite groups, BTS to Twice, Stray Kids, Seventeen, and so many other groups. So what are you waiting for? Go check the link in description now. 정말 귀엽고 제가 차세대 디바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네네. 사실 솔직히 제가 데뷔하기 전에 아이유 형님의 굉장한 팬이었어요. 왜죠?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아니야, 저 이분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왜죠? 굉장히 가창력이 있어요. 굉장히 가창력이고 또 그리고 아이유 선배님이 제 이상형이 허벅지가 있어요. 근데 아이유 선배님이 옛날에 탄탄한 허벅지를 저는 요즘에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번에 컴백하신 이달의 소녀 선배님들 중에 이브 선배님이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진짜 평소에도 약간 좋아하는 얼굴이었는데 아! 이런 얘기 처음이잖아. 제가 좋아하는 얼굴이었는데 친해지는 예쁘세요. 소환 화이팅. 노래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요즘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 여자 아이돌이 있다. 네, 제가 BGM 깔아드릴게요. 네. 뭘 깔아요? 저기? 또 바뀌었어요? 뭘 또 바뀌어요? 나 원래 많이 바뀌잖아. 제가 말했잖아요. 어? 내가 아! 아, 노래 잘못했다. 아, 맞다. 네. 예. 누구죠? 트와이스! 아그 중에 한 명만 뽑자면 왜 뽑아야 돼요? 아주 다 좋아할 수 있지. 못하면 멍청망치. 아 전 나연씨라고. 아, 좀 매력적인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의 네. 그 웃는 모습이. 그분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하나요? 예? 아니에요. 친해져야죠. 신혼여행으로 떠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딘가요? 아 저는 제주도입니다. 어 그럼 제주도에 나연씨랑 같이 간다는 건가요? 같은 공연이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예쁜 섬이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네. 그렇죠. 굳이 해외로 나갈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를 나연 씨랑 거기를 그냥 네. 좋아하는 분이랑 같이 가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렇죠. 너무 제주도도 막 맞죠. 응? 나연 씨랑 가려고 하니까 저랑 안 만나줄 거 아니에요. 제가 여자라면. 규준 씨가 나연 씨를 하면 되잖아요. 아 제가 나연 씨가 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다면 뭐 다시 태어나셔서 다시 태어나서 예 트와이스 멤버로. 나연 씨가 되어보고 내가 지금 썸을 타고 있는 여자와 제주도에 갈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 있으면. 오. 내가 망치려고 있는데 내가 왜 지금 싫은 거야? 그러면 나연 씨와 썸을 탈 계획이 있다 없다? 아이 잘 지내요 우리. 네 잘 지냅시다. 아 진짜 죽. 네 농담이에요. 갑자기 말 조심하세요. 옆자리 어떤 걸그룹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CLC 선배님들. CLC. 네. CLC 누구 특히? 손 누나. 네. 다 확실하네요, 뭔가. 관심 있는 남자 보이그룹 후배들이 있습니까? 이성으로 말고 후배. 왜요? 승윤이야, 마치 방탄소년단의 지민이를 빌리도 보고 있는 것처럼 왜요? 아니, 네. 데인저랑 맘마미아가 활동을 같이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때부터 되게. BTS? 네,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겹쳐가지고 한 주. 네, 그래서 봤더니 좋더라고요. 아주 귀엽죠. 근데 머리를 왜 그리는 거야? 네? 네, 방탄소년단! 승현 씨가 요즘에 짝사랑하고 있는 아이돌이 있어요? 쑥스러워서 말도 못 걸고. 아, 그 여자예요. 진짜? 네. 그 트와이스라는 그룹에 쯔위. 쯔위.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어디서 한번 예능 이제 아이돌 체육 육상 선수권부터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저는 심장 상담만 주실래요? 그냥 제가 써드릴게요. 네. 아닌데 이게 잘 어디가? 네. 이런 노래 좋아하는구나. 왜 나? 멋있어. 파이맨. 진짜 태연 좋아해. 이 노래보다 그 태연 씨. 태연 좋아해. 노래가 진짜. 로봇 게임에서도 태연 씨가 지성 씨 얘기했었는데. 맞아. 알고 있잖아. 아, 몰랐어. 에이! 아니, 아, 막 그거. 아니야? 에? 몰랐어? 몰랐어. 진짜요? 너무 귀엽다고. 귀여웠어.
있어요? 나 이따가. 예뻐서 팔로우했다고 너무 솔직한. 아 이게 본인이 보기에는 제일 예뻐요 조이 씨가 세정이 네? 보기에는. 어 아니 사실 예쁜 사람이 너무 많긴 많지만 한데. 많지만 본인의 기준에. 예. 조이님이 인스타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잘하죠. 그래서 보고 좀 배우려고.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사진도 보고 배우고 조이님의 포즈나 아니면 예쁜 이런 표정 이런 것도 보고 배우. 그러니까 조이님 팔로우하고 있는 둘이 친해요. 아 그것보다 조이님이 너무 예뻐가지고 팔로우했습니다. 예뻐요. 데뷔 때부터 계속 빅뱅에 지내고 선배님을 이상형을 꼽고 했잖아. 아직도 그대로야? 달라져. 아직 쓸만한 건 좋지 않았어. 지디 선배는 좋아하는데? 싶은 연예인은 태양 선배님. 다음 무대는 김연병 팀 1위 후보 선우씨네. 태연 누나 화이팅. I want to know who you guys are listening in music these days in Korea. Listen to some of 1111 by 태연. 난 여기 여기 네 옆에 있잖니. 정신 차려라. 연애 고수라 불리는 산나라 학생 무려 22년 동안 짝사랑만 하고 와. 넘지 못한 산이 있다는. 어, 그러면 진짜 아, 고급 정보입니다. 22년 동안 1평 예, 예, 예. 그 주인공 바로 앉아 있는 은지원. 그 저희 섭외 전화를 받고 정말 뭐 숨도 안 쉬고 흔쾌히 네, 방송하고 싶다. 네, 같이 하고 싶다. 오빠와 지원 오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은영 오빠는 정말 선배님이고 지원 오빠는 남자 느낌이다. 아~ 남자 느낌이다. 아~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그런 말을? 스케줄 했다 그러면 어 좋았겠네 그러면 아 우리 지원 오빠도 완벽하지 않습니까? 막 이래요. 야, 뭐가 좋아해요? 일단 너무 잘생겼고 츤데레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또 너무 다정하신 거예요. 아, 매사에 너무 다정하고. 은지원 학생, 네. 야, 이런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네, 직접 저희 공연에 와주셔서 응원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또 21을 너무 좋아했었고, 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나도 굉장히 와. 좀 설레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죠. 되게 정전하게 말. 아유, 이상해! 하나, 둘, 셋! 유나. 유나! 소영이냐? 유나냐? 유나냐? 나의 사랑은? 뭔데? 가면 한 명과 가야 됩니다. 누굽니까? 전 유나 선배님. 뭐야, 그때가 나오는 거야?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인사드리는지 모르겠는데 합니다. 소미들, 여러분 제가 몰랐는데 제가 아이들의 수진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수진님이랑 저랑 생일이 같더라고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너무 이거는 운명이야. 그래서 바로 소연 언니한테 문자 해가지고 언니 내가 봤을 때 난 소진님이랑 운명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막 문자 보내서 언니가 전해준다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흠.
편지 한번 해볼까? 우리 맨날 그쵸? 음성 편지 보내는 아, 코너 있거든. 우리 수진 네, 언니 BGM 주시고요. 수진 언니, 우리 실제로도 봤었는데 아직 매점에서 빵은 못 먹었지만 우리 정말 밥 먹길 바래요. 제가 언니 활동 끝나면은 제가 밥 맛있는 거 같이 제가 쏠게요. 우리 같이 밥 먹어요. I love you. 어, 근데 소민 씨 인맥이 네, 답장 한번 해 주시죠.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네. 어떡해. 네, 이렇게 저를 어, 왜 이래 진짜. 이렇게 저를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어제 너무 반가웠는데 제가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대화를 못 했어요. 다음에 꼭 소연이랑 같이 밥 같이 먹어요. 아우. 할 때. 네, 트와이스 분들의 노래가 나왔었어요. 누구예요? 아, 팬으로서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한 특정 인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 말할 수 있죠? 아, 그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특이하게도 특정 인물이 아니라 그냥 그 걸 그룹 그 저는 미나. 어, 미나. 나도 근데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 됐죠? 저, 어, 저 저도 지금 뭐 갑자기 생각나는 거 뭐 다현양? 다현양? 와! 레드벨벳 얘기 됐네요. 빨간 맛을 열창하면서 어, 레드벨벳 어. 팬이다. 레드벨벳 누구? 넌 누구? 왜? 넌 누구? 레드벨벳 지금 생각나는 게 저는 슬기. 어 그래 나 아이디. 이게 넌? 이게 넌? 넌 누구? 레드벨벳 생각나는 게 아 많은 분들이 계시죠. 됐었어. 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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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